오빠 전기쟁이에.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한번 현장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가자마자 등을 챙기더라고요. 하루 전날 등을 교체해달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안전관리 하다보면 이렇게 자질구레한 전기 보수 작업도 해줍니다. 등기구를 보니까 색깔이 변한 걸 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서 등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혼자 등을 교체하더라고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상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직업상 어쩔 수 없죠. 혼자 할 수밖에요. 가는 길에 또 누전이 발생했다고 차단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단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절연 체크해보니 누전이 됐습니다. 차단기가 고장난 건 아니고 비가 물이 좀 말라서 절연이 약간 좋아서 올라갔나 봐요. 차단기 올리고 스위치를 작동시켜보니 실내 등을 켰을 때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밖에 전등을 켰을 때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아마 옥에 있는 다운라이트에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조치로 다운라이트를 밖에 있는 스위치를 못 쓰도록 스위치 회로를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로 실내 등만 켜지게끔 조치를 해놓고 밖에는 다운라이트가 높아서 당장 등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장비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 업체 문의해서 보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일지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를 작업 일지를 씁니다. 그 현장에 따라서 틀린데요. 수전 용량에 따라서 1회에서 4회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긴 용량이 한 70에서 80kg 정도 됩니다. 나가는 길에 CT 계량기를 점검합니다. 한전에서 바로 수전해오는 열화상 측정 및 유광 검사를 실시하고요. 냄새도 맡아보고요. 차단기에 이상 여부가 있는지, 볼트 부분에 변색이 됐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